그리고 이제 얘는 BB에일인데 지금 보면은 잎이 약간 붉으스름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식물등을 더 조이게 되면은 이제 하엽이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얘를 가해 쪽으로 이제 빼놓고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잎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줬고, 이런 애들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장마철 그때 이제 비 와가지고 얘네들이 줄기나 다른 잎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곰팡이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줄때 얘네들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 좋아요. 안에 안 그러면은 가끔 이제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하엽 정리하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엽들을 정리해주면 좋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된 애들은 통풍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진 애들 한두 개씩 따주면 되고,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꽃을 이렇게 달아주면 너무 고맙죠.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처음부터 크게 키우고 싶다고 작은 걸 갖다가 너무 큰 불에다가 심어주면은 뭐 무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빨리 자라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모종에 알맞는 그 분에다가 심어주면은 뿌리가 더 이렇게 빨리 돌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은 매드펄 로즈인데 얘네들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삽목을 조금 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꽤 돼요. 레드펄 로즈가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다 폈는데 이렇게 발라당 펴도 지저분하지 않고 색깔도 너무 깔끔하고 곱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빛이 살짝 그러니까 여기 식물등에서 조금 밀려나도 꽃을 피우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반면에 안나자넷은 식물등에서 조금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바로 이렇게 시들어요. 그래서 식물등하고 가까이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근데 얘네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조금 밀려나는 편이죠. 이렇게 안나자넷 그리고 데니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별빛 샤샤 골드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꽃밥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가운데가 좀 시들었길래 제가 어저께 시든 거를 제가 좀 땄어요. 땄더니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났죠. 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영도 크지도 않고 복실복실하니 꽃도 굉장히 예뻐요.
얘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더 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요 사이즈가. 그래서 꽃도 너무 예쁘고 잎도 골드색이고 꽃볼도 이렇게 몇 개씩 달아줬고